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스타입니다. 오늘은 올류 카니발입니다. 키로수는 12만 면식은 한번 볼까요? 면식은 2016년식 이 차량은 의뢰를 해온 사항이 뭐냐면 한 80km 정도 밟았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핸들이 흔들리는 현상이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 패드나 브레이크 같은 게 눌러서 봤던 이상이 브레이크 얼마 안 됐고 지금 드럼 이렇게 보시면 드럼도 그렇게 허기지거나 큰 변동 상황은 없어요. 근데 이럴 경우는 드럼, 그렇게 드럼이 브레이크를 우리가 자주 밟다 보면 그 열에 의해서 드럼이 아마 눈으로 안 보이게 파도 친다고 이렇게 뒤틀리죠. 현미경 같은 걸 보면 나오고 사람 너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드럼 교환하는 점을 한번 이렇게 바퀴 빼고 앞에 운전석 드럼이 드럼을 밑에 보시면 짠 아요 새 드럼하고 신품 드럼하고 교환한 작업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진 않아요. 편집해서 시간 최대한 빨리 해서 줄여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삼아주고 캘리퍼 이렇게 위에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납작 볼트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빼주시고 두 개로 잡아주겠습니다. 빠져나오죠. 이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 드럼을 이렇게 빼면 나옵니다. 네, 장갑도 끼고 드럼을 깨나면 보여요. 우리가 보죠. 교환을 해야 되겠죠. 무거워서 한 손으로 핸드폰 잡고 한 손으로 찍을 수 있는 아유 각 잡기가 힘드네. 일단은 이렇게 납작 볼트가 맞아야 돼요. 아래 위 아래를 맞춰서 캘리퍼가 여기서 또 잡아주고 있습니다. 캘리퍼가 이쪽에 드럼하고 패드가 이렇게 딱 잡으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핸드 브레이크 잡았을 때 한 70이나 80km 잡았을 때 핸들이 흔들린다는 거는 이 드럼 자체가 뒤틀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보면 파도 치듯이 오른쪽 팔처럼 이렇게 파도 친다 그러죠.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전환합니다. 네, 신품으로 해서 깨끗하게 이제 교환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감사합니다.